진수야. 아 이건 나 못 살아. 아니 얘들 어떡하지? 아 얘들 몰래카메라 같은데. 전화했었지. 아니. 제 번호 모르지 않나요? 아 지금 아침부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친구들이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근데 한 명 갑자기 전화 받더니 지금 뭔가 다리 같다. 그거지. 이관이랑 지금 일어나긴 했는데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민길이라도 마주서 가자 그랬는데.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지? 블랙카메라 같아. 전 안 받은 애들이 아닌데. 안 그래도 어제 그 승인하는 친구가 전화가지고 자기 가도 되냐 물어봤었거든. 어? 그 친구랑 가요. 또 가봤을 때. 애매하네. 내가 느낌이 이상했어. 되게 느낌이냐고. 어? 안녕하세요. 내가 맞지? 내가 전화 안 받는 애들이 아니라고. 어제 피디님 연락해서 내가 빨리 미간이 보고 물어보라고. 인생이 너무 몰래카메라구나. 나 지금 손 떨릴 뻔했어. 기아나 갈게. 어디? 멀리가 아니야? 아니 아침에 아,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야 너만 배우야? 우리도 모델이고 배우라고. 아 그래서 내가 어제 어? 우리도 샵 있다고. 나 샵 안 가는데? 아 샵 안 갔어? 새끼야 이 새끼가 갔다고 왔다고 하던데? 샵 간다며. 샵을 왜 가? 우리끼리 떠난 여행인데. 땅 쌍욕만 좀 자제해달래. 저번에 찍었을 때 엔진한다 싶으면 이랬거든. 계획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너네 만나면은 친구야! 이러면 나 시작하려고 했거든. 쿵쿵 그리고 있었네? 지금부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야, 노래 요즘에 괜찮은 게 뭐 있지? 발라드로? 요즘 노래 못 나. 옛날 노래밖에 안 돼. 그래서 신짜님한테 완전 탈탈 털렸어. 왜? 이번에 팬미팅 하는데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 SG 워너비 버즈 이러니까. 아, 니들은 뭐 듣고 싶은 거 하면 쳐서 들어. 옛날에 은수가 여자친구만 생기면 강탕에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무슨 프로포즈야. 아, 잊을 수가 없다. 어, 야, 프로포즈 오랜만인데? 어, 프로포즈가 있었네. 와, 씨,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나간 은수 여자친구도 얼굴 이렇게 생각나는 거 괜찮아?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나? 야, 들려. 아, 소름 끼쳐. 지저분할 것 같아. 네가 없으면 술에 취한 날들만. 아 오랜만이네. 기억났지? 아, 누구였는지 이제 생각났어. 그딴 거 부를 거면 포지션에 I love you 불러. 요즘 애들이 아는 걸 불러야 된다고. 요즘 친구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거. 쉽기를 빌려 산들 랩을 부르라고? Check it out now. 딴 거 듣자. 그 친구가 떠올라서 안 되겠어. 우빈이는 첫 팬미팅 때 임재범 거였나 전인권 거였나? 아니야. 맞아. 야, 그때 진짜 우빈이 팬미팅 할 때 그때 진짜 노래방 진짜 많이 갔는데 연습한다고. 아 진짜? 어. 근데 잘 불렀잖아. 목소리가 멋있어가지고. 뭘 잘 불러? 운다고 못 불렀는데. 그거 했어. 위에 친구들 올라가서 같이 토크쇼 같은 거 했는데 신석철이 이렇게 쓴 소리 해가지고 우빈이가 계속 야. 야, 너라 씨요. 아 석철이 상사가 눈에 힘 줘가지고 너라 새끼야. 근데 MC가 석철이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면 우빈이가 계속 말 못 걸겠어. 우리 중에 생각해보니까 댄서가 없네. 은수가 춤 잘 추지. 나 춤 좀 춰. 몸을 잘 써. 아, 배워서 하는 중이다. 아니 그래도 몸 잘 쓴다니까? 어릴 때부터? 썼다니까요. 안 나가요 왼발이. 아 내 생각해보니까 우리 셋이서 행사 뛸 때가 진짜 행복했다.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코인 다시 돌리게. 나도. 아 그게 시작점이었지? 지옥 막 봤다 나. 나 플레이뎁에서 800 맞았다 800. 야. 염라대왕이랑 악수하고 왔잖아. 염라대왕이랑 악수하면 다행이지. 염라대왕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 아 지금 자리가 없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딱 양양 도착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 이 새끼 소심해가지고 또 신경 쓰잖아 미강아.
나? 내가? 승희한테 삐진 거 있다. 1년 가는 거 보고 와, 이 새끼한테 죄 짓지 말아야지. 야, 그건 평생 삐져. 야, 전화를 쌩까잖아. 전화 안 해, 이제. 너 내 전화 쌩까잖아. 내가? 그래, 맨정신에 전화해 줘. 야, 그거를 내가 100년 동안 얘기했어, 10년 동안. 항상 자기 놀 거 다 놀고 아쉬우면 뭐, 우리 찾아. 거야, 알자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네, 이거는 무조건 삐 처리를 해서라도 내가 내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아, 기분이 딱 이제 소리 딱 올라오면은 보고 싶고 이래. 지랄하지 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매정신에 소심해. 아, 얘 발목 나갔잖아. 아, 미친새끼네 이거. 편하게 두라 그래. 이거 하이패스 아니다. 아, 맞다. 아, 통역권 뽑은 거다, 그냥. 아이씨. 여러분, 은수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야. 아, 우리 이거 나가면 조회수 100만. 장회장님이랑 민박사님. 가보고 싶다. 야, 그럴리가. 저희는 원래 내린천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평 휴게소로 커피 한 잔. 말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가평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내 꿈꿔왔던 거야. 뭐? 옛날 1박 2일 찍을 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우리도 1박. 카라멜 땅콩 콜드 브루 플로트. 뭐? 카라멜 땅콩 콜드 브루 플로트. 아, 저거? 카라멜 땅콩 콜드 브루 플로트. 발음 똑바로 해. 발 똑바로 해. 카라멜 땅콩 콜드 브루 플로트. 브루. 콜드 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땅콩 콜드 브루 플로트. 딕션 신경 네. 썼다. 이제 커피 받아서 출발. 혼자가 어린 나라로 제주도 가자면서 어? 제주도 가자면서 코인으로 다 날렸잖아. 아, 맞다 맞다. 국토대장정 해야 돼. 배 타고 가? 배값도 없어 지금. 친구들아, 휴게소 도착했어. 나 마스크 어디 있냐? 이 똥구멍이 저렇게 있겠다. 내려, 친구들아, 가자. 날씨가 좋구만. 지금 장명아이 친구는 서서 자고 있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네. 오늘 40cm 나온다. 맞아. 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버닥버닥한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운동하는 애들은 입을만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 건가요? 왜냐면 아직 보지도 못했거든? 뭐 먹을래? 돈까스 일단 하나 시켜 나눠먹게. 우동 한개 때릴까? 떡볶이 하나 때릴까? 아, 떡볶이, 매운 떡볶이. 로제 먹자. 로제 먹자. 아, 매운 떡볶이로 먹어, 느끼해. 이 새끼 매운 거 혼자 잘 먹는데. 치즈, 치즈, 치즈. 물론 생거 먹어. 영수증. 아, 이 새끼 더 빡세게 했나 본데? 네, 난리 났어. 너 볶음도 많이 살아났다. 봤나? 아, 정명 예술이네. 근데 아무래도 메뉴 잘못 시킨 거 같은데? 아, 돌려 먹어, 그냥. 자리 바꿔가면서? 아니, 아니. 메뉴를 좀. 맛있네. 다음에 한 번에 가자. 나왔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지. 같은 곳인데 따로 나왔네. 아, 똑바로 썰어라. 먹기 좋게. 그냥 이쪽에 휴지 좀 갖고 와. 밥 먹지 말고 욕 먹을래? 그래도 잘라주는 침대. 그냥 한번 갔다 와. 나도. 그래도 갔다. 자연스럽지. 그럼 휴지도 갖고 와. 물을 셀프래. 면치기 해야지. 너는 끊어 먹냐? 말을 잘 들어. 바로 해변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만약에 바로 해변 가면 내가 볼 때 오늘 촬영 2시에 끝난다. 파이팅이 없네. 시장을 들리는 게 낫지 않겠어?
만석 닭강정 이런 거 한 두 개만 사면 되겠지. 대게도 맛있어요, 대게. 다음 목표는 어디? 속초 운윤이 시전? 운윤이 닭강정자로 가야지. 아까는 배가 안 불렀는데. 배 불러졌지? 어. 아, 이게 안에 불어서 그래? 야, 여기 잘 알아. 이쪽으로 가야 돼. 확실해? 확실합니다. 야, 오미로? 아니, 만석 닭강정을 만 살 거야? 발음 똑바로 해. 만석 닭강 여기지. 뭐, 줄이 길네. 줄이 어마어마해. 아니, 30분을 기다리실 건가요? 3시간도. 3시간도? 우린 순살 무조건. 왜? 뼈로 하면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순살로 먹어야 돼, 만석. 나도 순살 먹었어. 치킨에 뼈 있는 거 아니야? 뭐? 왜 순살이어야 되는데 맛은 똑같은데. 뼈 하면은 바로 4개 돼요? 네네. 저희 그 뼈 먹어서. 만석이요? 이쪽에서 대게를 먹었었는데 대게가 되게 맛있었어요. 아, 대게 지금 여기야.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다. 네. 마스크 써서 그래요. 아니야, 너무 잘생겼다. 모델 여기는 배우고 여기는 통역사예요. 영어를 잘하거든요. 카라멜 땅콩 콜드브루 플로트. 홍게랑 되게 하나씩만 먹을게요. 나는 이분한테 사 먹었어. 가끔 이분이 와서 여기서도 하죠. 아까부터 제 말 잘 못 드시는 거 같아요. 문정성 씨 닭강정이다. 저기 더덕 닭강정 맛있어요. 그렇죠. 저기 맛있죠. 문정성 씨. 장혜태 씨 네. 닭강정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 그래요? 찾아서 시장 앞에 바글바글 하다. 아, 문정성 씨? 아, 문정성 씨. 아니, 문정성 씨가 아니지. 씨가 아니지, 성 씨. 아, 문정성 씨. 아, 찾아서. 아, 아, 그걸 이제 알아들었다고? 얘, 얘는 원래 안 돼요, 얘. 너도 안 돼. 뭐 한라봉주 싸는 얼마예요? 3,500원인데 2,000원만 해요. 2,000원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카드로 사도 돼요? 아니다, 내가 2,000원 줄게.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게 사장님이 우리한테 현금으로 음료수로 사주지? 이게 말이 되나? 이모 잘 먹을게요. 이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지! 아! 오, 잘 가, 잘 가! 오! 아, 내 집! 할 줄 안다네! 오, 잘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앉아서 찍으시네요. 잠깐, 맨날 나갔어.